어떻게 발라주는 게 효과적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자외선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스펙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는 맨날 사용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외선 차단제 잘 사용 중이신가요? 요즘 또 자외선 절정인 계절이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들이 마구마구 막 여기저기서 출시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품 테스트를 하다가 정말 괜찮은 선스틱을 하나 찾았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실 사계절 필수품이잖아요. 사실 밤에도 잔존하는 자외선들이 있어서 사계절 상관없는 건 당연하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맑은 날 흐린 날 상관없이 모두 사용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예전부터 선크림을 잘 발라주긴 했는데, 저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메이크업하고 나가는 외출하는 날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안 바르는 날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더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 가면서 점점점 더 선케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요즘은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냥 촉촉하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으면 아무거나 막 썼는데, 그렇게 아무거나 막 바르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고 예민해져서 본인에게 잘 맞는 선크림을 찾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발라주는 게 효과적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특히 지금은 한여름이라 또 선크림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크리닉스에서 선스틱이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크리닉스는 사실 저한테는 화장지나 미용 티슈로 좀 유명한 브랜드라서 크리닉스에서 선스틱을? 이러고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계속 사용할수록 좋은 게 느껴지고, 이제는 맨날 사용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이 선스틱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럼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리닉스 스킨랩 선스틱 3종을 보여드리고, 선크림을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스킨랩 선스틱은 퍼펙트 선스틱, 더마 선스틱, 모이스처 선스틱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심플하게 파스텔 톤 컬러를 입힌 원기둥 모양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요? 3종 모두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 50+와 PA 4+로 국내에서 표기되는 자외선 차단 지수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막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해외에서 파는 선크림은 SPF가 100도 있고 플러스가 더 많이 붙은 것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처럼 잘 모르시는 블링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알려드리자면, 자외선 차단제에는 SPF랑 PA가 써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50만 돼도 99%가 차단된다고 해서 그 이상의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으면 50 플러스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숫자보다는 제품을 얼마나 자주 발라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적은 양을 발라주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말해주는 건데, 자외선 B는 피부에 침투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이나 열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SPF가 15만 돼도 자외선 B에 93%를 차단해줄 수 있는데, SPF 50이면 98%까지 차단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PA는 색소침착을 유발하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인데요. 4플러스 정도면 그 차단 효과는 매우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처음 들으면 살짝 헷갈리지만, 아무튼 요 정도면 자외선을 차단시켜줄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스펙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제품이더라도 자주 덧발라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외선 차단제가 햇빛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시간마다 덧발라줘야 그 효과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요. 저는 선스틱이 개인적으로 선크림 제형보다는 바르기도 쉽고 빠르면서 자외선 차단도 크림 제형에 비해서는 더 잘해준다고 느껴서 특히 여름에는 선스틱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크리닉스 선스틱은 슬림한 원기둥 모양이라서 납작한 타입이나 뚱뚱한 타입보다 여기 눈가나 코 옆에 이런 곳에 더 섬세하게 발라줄 수 있어요.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세 가지 모두 믿고 쓰는 유한킴벌리답게 알러지 유발 성분을 배제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두 가지 성분을 배제시켰다고 해서 환경 보호까지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여름에 바다나 계곡 놀러 갈 때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기능이 있어서 본인 피부 타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줄 수 있어요. 먼저 퍼펙트 선스틱은 굉장히 실키하게 발리면서 얇게 밀착되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돼요. 또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주고, 열에 의한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좋고, 가볍게 화장한 날에는 메이크업 후에 덧발라줘도 괜찮아요.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보통은 보습감도 줄 겸 이 모이스처 선스틱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보습감을 이미 충분히 채워주는 상태면 이 더마 선스틱이나 퍼펙트 선스틱을 사용해요. 근데 저는 오늘 피부가 그렇게 예민한 것 같진 않아서 이 퍼펙트 선스틱을 사용해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볼게요. 살짝 유분감도 잡히면서 딱 피부 베이스가 잘 먹는 피부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정말 딱 편안한 촉촉함. 이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구석구석 발라주기가 너무 편해요. 이렇게 목에도 꼼꼼히 발라주고 약간 건강한 윤기가 피부에 도는 이런 마무리로 선케어까지 끝내봤고요. 이 위에 메이크업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메이크업까지 빨리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피부 표현 진짜 미쳤거든요. 오늘 스킨케어도 좀 잘해주고 피부 상태가 좋은 편이긴 한데 진짜 들뜸이나 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너무 깔끔하게 깐달걀처럼 완성이 됐어요. 물과 땀 그리고 운동이나 액티비티 후에도 지속성이 좋다는 3중 프루프 기능이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는 물놀이도 많이 가고 땀도 정말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실외 활동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하게 선케어를 해줄 수 있어요. 복합성인 제 피부 타입에는 너무 촉촉하지도 그렇다고 건조한 느낌도 아니고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그런 편한 느낌이라서 수부지나 지성분들은 사계절 내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성분들은 기초 제품을 촉촉하게 잘 쌓아주고 나서 사용하면 산뜻하게 발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마 선스틱은 피부 케어에 도움을 주는 판테놀과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선케어를 해줄 수 있는 무기자 선스틱이에요.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면서 보송 산뜻한 사용감으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 편해요. 자연스럽게 환해지는 톤업 효과도 살짝 있는데 막 백탁처럼 허연색이 겉도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살짝 반의 반톤 정도 화사해지는 느낌으로 톤업을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환한 피부를 연출해줄 수 있어요. 이런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은 묻어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스틱은 발라주고 나서 몇 분 뒤에 완벽하게 픽싱이 되고 나면 제가 사용했을 때는 묻어남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스틱은 예민한 피부 때문에 선스틱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이나 무기자 선케어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리고 모이스처 선스틱은 히알루론산과 트리플 보습 오일로 오랜 시간 동안 촉촉하게 보습 선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제품보다는 촉촉함이 확실히 느껴지는데 끈적한 느낌보다는 유분감이 적당히 느껴지면서 뭔가 촉촉한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느낌이고 글로우한 피부 표현하고 싶은 날 사용해주면 화장도 잘 먹고 예쁘게 연출되더라고요. 건성이라서 오랜 시간 동안 피부 보습 케어와 선케어를 동시에 해주고 싶으신 분들이나 극건성 피부로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때문에 쉽게 건조해져서 수시로 발라서 지속적인 보습 케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오늘 이렇게 유한 킴벌리 크리넥스에서 출시한 선스틱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한여름이다 보니까 선케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선크림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요즘에 마음에 들었던 선스틱을 소개드려봤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요즘 너무 습해서 땀이 자주 나고 수영장에 갈 때도 완벽하게 차단되는 선케어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 퍼펙트 선스틱을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 선스틱이 또 가성비도 좋아서 부담없이 사용해주기에도 좋고 또 제품 디자인이랑 패키지도 예쁘고 휴대성도 좋아서 그날그날 피부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주기 좋아요. 또 자주자주 발라줘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또 자주 바르라고 하면 어떻게 자주 발라야 되지 하고 조금 막막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다니는지 며칠 동안 카메라로 중간중간 촬영해봤어요. 또 바깥에서 예쁘게 선스틱 이렇게 꺼내는 거 연출도 해보고 저는 몸에는 아무래도 이 더마 선스틱을 자주자주 발라줬고요. 제가 작은 숄더백을 가지고 다니는 날이 진짜 많은데 완전 작은 미니백 말고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발라줘야 되는데 사용감이 찝찝한 느낌 없이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발라주기 좋고 특히 밖에서 얼굴 부분에 사용해야 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냥 위에 덧발라주면 아무래도 처음 메이크업 그대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풀메한 날에는 또 방법이 있는데 특히 위에 덧바르면 살짝 조금 메이크업이 지저분해지고 많이 지워져요. 근데 피부는 그냥 적당히 촉촉한 느낌으로 만들어줘가지고 귀찮을 때는 그냥 이렇게 쿠션을 덧발라요. 그러면 처음 메이크업 했을 때처럼 완전 깔끔한 피부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거든요. 한 이 정도 피부 표현 정도는 돼요. 그래도 좀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원성복구 시켜주고 싶으면 수정용으로 갖고 다니는 토너 패드 있잖아요. 그걸로 살짝 밀어낸 다음에 그 위에 그냥 모이스처 선스틱을 사용해주고 그 위에 다시 쿠션을 덧발라준 다음에 블러셔나 파우더 이런 거 해주면 처음 메이크업 그대로 완벽하게
원상 복구가 돼요. 이렇게 선스틱을 사용하는 작은 팁까지 보여드려 봤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1년 내내 항상 사용하는 제품이라 금방금방 쓰게 되는데 아직 만족스러운 제품을 못 만났거나 지금 선케어 제품 뭐 쓸지 고민인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요 스킨랩 선스틱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또 좋은 제품 있다면 블링이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